보시죠. 근자당. 자, 108번 보면 근자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근자권은요. 1번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하면은 언제 것만 책임진다? 변경 후. 변경 후의 것만 책임져. 변경 후의 것만 담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된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거나 채권의 일부가 뭐로 돼도 양도돼도 양도 변제나 양도돼도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2번 채무자를 변경할 수가 없다 틀렸어요 변경할 수 있어? 1년분이 넘은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에 우리가요 저당권의 경우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이죠? 원칙은 1년분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채권 최고에게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다 담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담보된다 맞는 말이죠 2번은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죠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거 뭐죠? 이것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고요 근저당권 설정행위는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죠?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 물법률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리가 다시 나오니까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담보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자권에서 피담보채권을 확정을 시키는 것은 언제냐? 확정을 시키는 것은 자, 첫 번째 언제죠? 첫 번째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또는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두 번째는요. 개인 파산이라든가 또는요.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또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단 말이죠. A가 근저당이죠. 근저당이고 여기 B도 근저당이다 이 말이죠. 두 개가 근저당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경매를 청구한 경우는요. 어떻게 된다? A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되고요. 이것을 나는 경매가 치아가 돼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되지 않고요. B는 언제? B는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 B가 경매를 청구하죠? B가 경매를 청구하면은요. B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B는.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면 자기는 경매 청구 시. 그 다음에 경매를 치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A는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럼 피담보채권 확정에서는 이것만 딱 알면 돼. 이것만. 3번만 알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자기는 언제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자기는 경매 청구 시.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매각대금 완납 시다. 이것을 피담보채권 확정이다. 그럼 봐봐.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 후순위면 B가 경매 청구했죠? B는 경매 청구 시 확정이에요.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요? 선순위는 누구죠? A죠? A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 시.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4번은요. 4번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죠. 매각대금 완납 시 맞는 말이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 채무액을 확정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채무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방금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뭘 봤냐면 피담보 근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거다고 또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우리가 한테 3억 이 3억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채권 불확정이니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갑의 건물에요. 갑의 건물에 이렇게 을이 근저당이 있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 등기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요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결산기 때요.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4억인 거예요. 여기 채권 채권이 3억인데요 결산기 때는 4억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기 때는 4억이고 채권 채권이 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러면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요 여기서 등기를 말소하려면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로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우리가요 제3 취득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상 보증인 있죠. 이 물상 보증인하고 제3 취득자는요 채권 채무액인 3억만 변제하면 돼요. 그런데요 후순이냐고요? 후순위 권리자고요 채무자는요 전 실제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말소로 청구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왔죠? 선순위 근저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얼마죠? 채권 채권을 초과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는 4억인데 채권 채권 3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초과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후순위 근저권이라는 후순위는 제3취득자가 아니잖아요. 후순위는 여기라고. 이 사람은 얼마를 갚아야 돼요? 4억을 전부 다 갚아야 돼. 채권 채권액 3억만 변제하면 돼, 안 돼? 변제하더라도 말소로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이고 후순위 근저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냥 후순위 권리자라고. 후순위는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채권 최고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를 해. 그래서 이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 대금이 얼마가 나왔냐? 5억이 나왔다 이 말이죠. 5억. 그런데 여기에서요 채권 최고액은 3억이고 여러분 실제는 4억인데 경매 대금은 5억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이에요? 4억이에요? 경매 대금이 원래 5억인데 등기는 3억인데 실제는 4억이야.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죠? 3억이다 4억이다. 그것은 채권 최고라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라니까. 그러니까 경매 대금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다?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금 2억이 남잖아요. 2억이 남으면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더 받는 거예요. 알겠죠? 남은 돈이 없다? 그러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가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요. 정답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은? 1번. 1번이에요? 자, 109번은요. 후순위 근저권자의 신청.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후순위는 언제예요? 경매 신청 시.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죠?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알았죠? 매각대금 완납 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근저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이때 제3자가 누구죠?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도 근저권을 설정할 수 있죠. 설정자는 채무자고 물상보증인.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우리 얘기했죠? 제3자가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되려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로 하기로 합의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정이 없단 말은 3자 간 합의죠.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합의가 있으면 유효. 알겠죠? 이 말이에요. 자, 근저당권에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은 원금 이자 위약금, 원금 이자 위약금, 위약금, 원금 이자 위약금 이것은 등기 없이도 여기에 포함이 돼. 등기 없이도 포함이 된다고. 그래서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 등기 없이도 포함이 돼.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근저당권에서는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 없이도 포함이 돼.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 기본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 말이고. 5번은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응을 요로 경매 신청. 누가요? 누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언제예요?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된다.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다른 근저당권자는 언제예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1번은요? 111번은 이게요? 뭐야? 5 이렇게 돼 있지? 아무튼요 이게 33일 건데요 희한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보죠. 2019년 8월 1일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토지의 근장권을 취득했다. 채권 채용은 2억 5천이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2020년 7월 1일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다음에 2번의 근장권 1억 5천이네요. 권적원을 취득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갑은 을에게죠. 을이죠. 을에게요. 갑이요. 1번 근장권이고 지금 병이요. 2번 근장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이 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근장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했다. 그럼 병이 경매 신청했죠? 자 봐봐. 그럼 병이 경매를 신청하면 언제 어때요? 병은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고 갑은 언제?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된다. 지금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요.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자, 1번요. 2022년 6월 1일 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갑의 것은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 시. 왜냐하면 병이 지금 경매를 신청한 2022년 6월 1일이죠. 병은 2022년 6월 1일에 확정이 되는데 갑의 것은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지 않는다. 1번 맞죠? 2번.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죠.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러면 지연 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뭐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갑에게는 이 갑은 언제가 확정되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니까 2022년 6월 1일은 병의 채권이 확정된 것이고 갑의 채권은 확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언제다?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되니까 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디귿은 뭐죠? 디귿? 디귿은 뭐예요? 좋죠. 디귿. 디귿은 뭐죠? 아, 디귿은요.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X가 3억 원에 경매되어 있다. 갑의 경매대가는 3억 원을 변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갑의 지금 채권 채권 얼마죠? 2억 5천이죠. 우리 아까 내가 말했어. 경매대금에서 갑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얼마다? 2억 5천이자 아무리 3억이어도 왜냐하면 후순위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매대가가 3억이어도 3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다? 이 사람의 우리가 경매대가가 얼마였지 할까요? 2억 5천이잖아요. 2억 5천. 알겠죠? 3억 원에 경매돼서 일단 2억 5천까지만 경매를 받고 나머지 5천은 병이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이다. 알겠죠? 그 1번 기억이다 이 말이죠.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좀 조금 잘못돼서. 자, 공동재당이죠? 공동재당은 설명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